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 영상 제 노란딱지 때문에 방송을 합니다. 노란딱지는 특히 유튜버한테는 참 반갑지 않습니까? 예, 수입 창출 제외되잖아요. 근데 노란딱지가 는 것은 그 가이드라인도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하고 좀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단어 들어갔을 때 여과 장치로 다 여과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노란딱지 막 부차별로 이렇게 붙여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 유튜브 쪽에서 이런 그 여과 장치 좀 개선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제가 그 많은 영상이 그냥 노란딱지 부피 영상을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봐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같지 않고 요구한 것도 없고 이상한 말씀도 없는데, 그런데요, 그냥 포뮬러라는 단어 들어가도요, 다 여과가 되는가 봐요. 그냥 폭력 단어를 쓰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가정폭력, 뭐 학교폭력,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요, 다 노란딱지 붙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직접 뭐 검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걸 뭐 재검토 신청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는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론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죠? 사회적 국가하고 다른데. 근데 우리가 방송할 때, 뭐, 폭력을 지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막으려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딱지가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추행, 미투, 뭐,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위해서 하는 방송인데도 다 딱지 붙었어요. 그리고 뭐 자살이라는 단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 뭐 우울증, 정신 건강이 중요하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뭐뭐 이런 내용 들어갔어요. 네, 뭐 자살 예방 뭐뭐뭐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다 딱지 붙었어요. 그래서 아예 자살이라는 단어 들어간 건요, 제 영상 중에서는 100%, 거의 100%라고 할까요? 딱지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튜브 방송이 정말 까다롭구나. 옛날보다는 더 까다롭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10개월 유튜버 보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건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정말 수입 창출 광고 붙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별 신경 못 썼거든요. 다른 사람 영상에 대해서는. 예, 정말 어떤 영상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예,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거는 유튜브에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무조건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은 제 영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상을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접근이가 제가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많이 보는데 이게 노란딱지 붙었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답답해서 고객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그 직접 검토 뭐 이런 거. 아니 여기 그죠? 제가 이랬어요. 영상 그 제작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그죠? 뭘 뭐죠? 그 문제점에서 알려달라 뭐 이런 아주 말 한마디 두마디 보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것은 그걸 그냥 그 노란딱지 이렇게 제거해 주셨어요. 네. 어떤 거는 그냥 직접 그뭐뭐뭐 검토 결과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맞아요. 미디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저희들한테도 큰 경고가 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영상 만들 때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의도나 그 영상을 저희들 바꿔봤을 때도 욕설도 아니고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방지하자 막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딱지 붙이면 방송할 그런 힘이 생길까요? 그리고 또 방송이라는 것은 진실한 목소리를 원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좋은 말막 골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방송이지만, 그죠? 제안받는 건 좋고,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꼭 컨트롤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무차별하게, 그냥 시스템 여과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심도 많이 들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이 유튜버들도 이 노란 딱지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네,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노란 딱지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상에서 문제 있는 영상은 노란 딱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을 제가 수긍하고, 어떤 것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저는, 예, 네, 삭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노란딱지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좀 너무 예,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자체가 그냥 굉장히 아, 영상 계속 이렇게 여기다가 영상 올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노란딱지 부는 시기도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영상 올라가자마자 노란딱지 붙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즉시 제가 봐서 그냥 대금 신청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떤 것은 별 문제 없었어요. 한두 달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그 노란딱지가 붙는 거.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란딱지 붙으면 제가 검표 신청하면 PC를 또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노란딱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 붙었는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핑크 이렇게 봤는데 한몇주 전에 한 것이 노란딱지 붙은 거예요. 그때는 붙었어요, 한번. 붙고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거됐어요. 그냥 또 붙었어요. 이렇게 반복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 똑같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붙이면 제가 만약에 재신청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풀어주고 나중에 또 붙이고 이건 완전히 뭐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딱그뭐 정리해놓은 게 쉽게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기계가 오작동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예. 많은 유튜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버들도 좀 이런 그 유튜버 쪽에서 이런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그죠? 이런 그 뜻이 유튜버들 뜻이든지 제대로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유튜버들 위한 것뿐만 아니고 유튜브 쪽에서 시장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시스템도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여과 장치지 아니면 그냥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 해서 그 영상을 다 부정한다는 것은 좀 그거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저희들 떠들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 그런 폭력 뭐 이런 단어 나왔다 해서 그 영상을 다 부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직접 검토를 했다고 했지만 그러면 직접 검토한 것은 정말 그죠? 사람이 앉아서 그걸 모니터한 건지 아니면 거기 역시 기계가 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직접 검토한 내용도 보면요. 예, 좀 이해 안 되는, 거의 다 이해가 잘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문제 있으면 그 문제점 다 짚어주시든지, 짚어주면 저희들도 다른 영상, 다음 영상 제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될수 있어요. 그냥 뭐, 유튜브 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또 몰라요. 모르고 계속 그런 스타일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가이드라인 읽어봤어요. 저도 반복 여러 번 읽어봤어요. 봤는데도 제 영상이 노란딱지 붙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단지 단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싫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싫은 소리라는 거는 사실 사회에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떠들어줘야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방송의 의미 도대체 뭔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란딱지가 이게 물론 뭐 많은 유튜버들도 여기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보다는 어떻게 차후에 이걸 개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좀 얘기하고 방송을 좀 해서 유튜브 쪽에 반응을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게 노란딱지 붙어가지고 뭐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아예 그렇게 뭐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연습했다 치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그죠?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유튜브 쪽에서도 좀 확실하게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얘기하는 게 낫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로 피곤하잖아요. 유튜버도 피곤하고 유튜브 쪽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 유튜브가 앞으로도 그제 굉장히 저희 유튜버 자체가 유튜브 시장이 커갈수록 저희들의 힘이 실이잖아요. 유튜브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은 유튜브가 시스템이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낮은 그런 유튜브, 그죠? 더 낮은 그런, 큰그 산업이죠, 이것도. 그런, 예. 그래서 더큰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별볼 일이 없는 유튜버의 목소리지만 좀 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대책, 여기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유튜버들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화이팅해요. 노란 잡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